보니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분이 축가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에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름하여 박상일 축가 모임. 이곳에 올 때 꼭 챙겨와야 하는 필수품은? 뭐 갖고 계신 거예요, 다들? 아, 축가를 저희들한테 오랫동안 간직하라고 직접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아, 축가를요? 네. 악보를 액자에 담아 선물하는 센스까지 그 마음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저희 축가가 제일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1호 커플이세요? 네. 네, 저희 결혼 10년 차입니다, 올해. 노랫말 맨날 읽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항상 걸어놓거든요. 그러면은 결혼식 한 날 생각나고 그래서 더 이해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씩 이제 수업을 이보다 기쁜 날 10년 전 사랑을 약속했던 그 마음 떠올리며 또다시 찾아올 10년에 설레는 부부다. 이분들은 어떤 스토리였어요? 둘이서 막걸리 먹다가 만났는데 비 오는 날 막걸리 먹다가 눈이 맞은 거죠. 무더운 여름날 소나기 내리듯 시원하게 그대는 내게 다가왔었죠. 이거를 보면 본인들은 알아요. 아, 비 오는 날 막걸리 먹다 눈 맞았구나. 두 사람만 알면 되는 거예요. 네. 서로의 추억을 가사에 고스란히 녹여 둘만의 암호처럼 속삭여 부르는 부부의 테마곡. 그때 좋았던 그 감정들이 다시 또 떠오르는 것 같아서 오늘 밤 둘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전해온 지 10년째. 축가계의 새 역사를 쓰려다 보니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판. 밀린 배달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불이 나게 달려간 곳은 지금 예비 신부 또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취재하러 가요. 취재요? 네. 사전 취재를 하시는군요. 축가 작업을 위한 사전 미팅이 기다리고 있었다. 네. 어떻게 의미가 만나니? 있네요. 소개팅 같은 술자리? 술자리 모임에서 오빠가 자꾸 덤비더라고. 술자리 모임에서 만나셨어요? 오빠가 좋다고. 오빠가 덤볐다? 술자리? 100% 오빠가 좋다고. 술자리 100% 오빠가 덤볐다. 아니,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물론 만남부터 연애 풀 스토리를 듣는 게 포인트. 그걸 알아야 작사 작곡을 맞춰. 저희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동성 동본이라 이제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거든요. 형님한테 축가를 맡기고 축가 형님이 이제 저희 얘기로 작곡 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러주면은 이제 헤어지는 커플이 없다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저희도 이제 부탁하게 된 거죠. 아, 진짜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예. 기본 취재가 끝나면 곧바로 자신만의 작업실에서 작곡 시작. 기억해요. 처음 만난 눈물 나게 아플 거라. 장소 불문, 시간 불문, 곡 작업은 계속됐다. 며칠 후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곡이 이제 얼추 윤곽이 잡혀가지고 가수 만나러 갑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고음 불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속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속 가수를 만나러 왔다더니 아니 여긴 목장 아니에요? 뭐냐? 나왔어. 상일 씨가 만나러 온 전속 가수가 바로 이분? 등장하는 장소부터가 남다른데. 네, 그렇게 같이 축가를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때 일을 같이 하셨어요? 하라는데 시키는데 해야죠.
10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온 축가계의 유리상자쯤 되신단다. 두 사람.